그 이후를 따라가보는 시간 AS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 인도네시아 빈탄섬에서 일어났던 한 사고를 따라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한 가족이 국내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나나 보트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현재 유족들은 그 대형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행사 측에서는 사고 책임은 현지 리조트에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 이게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AS 뉴스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고 가족의 아버지세요.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월 이게 몇 박 며칠짜리 여행이었나요? 아, 3박 5일짜리 여행이었습니다. 3박 5일. 근데 사고는 여행의 몇 번째 날이었던 거죠? 3박 중에서 둘째 날이요. 바나나 보트는 그 여행사가 짜놓은 일정 중에 들어있던 거였습니까? 상세 일정표에 예. 우리 아이들 둘째 날 일정에는 자유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일정? 그 일정, 예, 그 일정표 안에 보면은 그 해양 스포츠 안내해가지고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뭐 여러 개 해양 스포츠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보고서 국내 여행사가 추천하는 거니까 예. 당연히 그걸 보고서 이용한 거죠, 저희는. 그 밑에 보면 이것들은 리조트 내 상품입니다 하면서 또 안내가 되어 있던가요? 이런 것들은 리조트 내 시설이며 예. 현지 지불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문제는 저희는 이게 뭐 당연히 그 리조트에 있는 거지 이게 서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리조트 내 상품이고 현지 돈으로 지불하고 타세요라고까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 아 이거는 뭐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거구나 하고 타신 거예요? 그렇죠. 토픽이라는 현지 여행 가이드가 예. 진행을 시켜주길 하고 탔다 그러더라고요. 현지 로컬 직원을 만나서 바나나 보트를 타러 갔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둘만 탄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와 함께 안내를 받아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바나나 보트를 뒤에 타고 가고 예. 앞에는 이제 견인하는 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나나 보트를 보면은 물에 떨어뜨리잖아요, 일단. 그렇죠. 마지막에. 예, 그걸 한 건데, 이게 운전하는 친구가 미성년자에다가 자격증도 없었던 친구예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허. 그 친구 운전하다가 자기가 운전 미숙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떨어진 거예요. 예, 예. 모터보트 이런 것들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엔진이 꺼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운전자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빙글빙글 돈 거죠. 바나나 보트를 견인하는 앞에 모터보트가 있는데 모터보트의 네.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운전자가 없으면 보트가 서야 되는데 쓰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빙글빙글 자동운전을 한 거네요. 그렇죠. 보트만 돌면서 딸아이를 문에 치고 자기 동생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봤습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아이고. 그래서 그 보트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히고 저기 스크류 있지 않습니까? 엔진 그 돌아가는 예, 스크류요. 예. 모터보트 그게 우리 아이 팔을 완전히 핥혀버렸어요. 팔이 완전 반이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그 모터보트의 스크류 속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예. 사망한 거군요. 그렇죠. 응급처치는 바로 안 됐습니까? 아들은 수혈 한번 못 받아보고 상수마스크 제대로 한번 못 써보고 상수마스크도 너무 헐렁헐렁해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세상 떠난 거. 못 와보고 그냥 사망해가지고 도착했다고. 지금도 죽겠습니다. 아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둘 다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간 여행에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네. 참 이게 네. 사전에 이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지금 부상당한 딸이 받았다고 하나요? 토픽이 얘기하는데 예. 자기들은 타지 말았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 현지 가이드는 네. 타지 말라고 말렸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한 거죠. 예, 사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위험해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데 각 서명을 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딸이 막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거기 토픽이 말하기를 방조제가 막혀져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 다음에 제트스키보다도 바나나보트가 훨씬 더 재밌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잡아떼는 거죠. 그렇게. 결국 안전에 대한 위험할 수 있다는 안내 이런 건 전혀 못 듣고 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금 핵심은 그러면 이들을 안내했던 그 현지 가이드가
국내 여행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여행사에서는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리조트 소속 가이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여행사 약관을 보면은 예예. 그 자기들이 고용한 현지 여행사 직원 그 고용인 예. 등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자기들 현지에서 여행사든 뭐든 자기들이 계약한 라군에서도 자기들이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다 포함된단 말이죠 거기에. 그게 다 포함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뭐 8조도 나와 있고 14조도 나와 있고 두 개나 나와 있더만요. 여행 약관에 예. 말이죠. 예예. 예. 여행사를 믿고 간 여행이었고 여행사가 그렇죠. 소개한 리조트에서 여행사가 안내서에 써놓은 바나나 보트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행사 측에서는 그날은 엄연히 자유시간 일정이었고 바나나 보트는 우리가 준비한 일정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안내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준 게 단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예. 상세 일정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정보만 제공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밑에다가 예. 상세 일정표 밑에 이렇게 써야죠. 이 시설은 라군 의지도 시설이고 이 라군 의지도 시설인 만나는 보트를 이용하다가 죽거나 다치면은 그건 여러분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써놨어야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써놨었으면 우린 안 탔을 거다. 이 말씀. 그렇죠. 예. 그 여행사에서 오는 답변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가해자인 라군 리조트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 말이 이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끝까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빈탄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큰 사고를 당한 유가족 한 분을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여행 전문 변호사 한 분 만나보죠. 배진석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앞에 빈탄 바나나 보트 사고를 보니까 100%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또 100% 자유 여행도 아니고 좀 섞여 있는 듯한 상품이에요. 같이 떠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자유 일정이 굉장히 많은. 그중에 사고가 난 날은 이제 하루 종일 리조트 내 자유 시간으로 짜여져 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날이었다. 이런 거고. 유족들은 아니 여행사가 제공한 일정표에 써있는 안내 정보를 보고 우리는 바나나 보트를 탄 거다 얘기를 하고. 네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 패키지 여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 여행사에서 중간에 자유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패키지 여행 일정 중에 조우할 수 있는 위험을 여행사는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을 해주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유 일정이라고 해서 여행사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자유 일정, 자유 시간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행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행사가 전체 짜놓은 일정 중에 들어있는 시간이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위험하고 이런 것은 피하셔야 되고 뭐 이런 저 고지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00% 여행사 책임은 아니어도 이거 저 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책임을 질 거다 안 질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예. 그러한 뭐 안내 내지는 여행객을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보호하는 의무를 여행사가 다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일정 부분은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요. 그 일정표 안내서에다가 네. 바나나 보트 몇 불, 뭐 저 패러글라이딩 몇 불 쭉 안내해 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네. 리조트 안에서 탈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이며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본인의 책임입니다라고 써놨다면 한 줄을 네. 요러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그렇게 안내를 해놨고 현지에서도 또 현지 가이드가 호텔 내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실 때에는 안전에 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도의 안내 멘트까지 여행사에서 했다라고 하면 예, 예. 그 경우에는 아마 소송으로 이게 진행이 됐을 때는 여행사에서 예.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부담하는 정도로 여행사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행사의 안전 배려 의무. 예, 예.
지금 저희 법률상 또 판례상 여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안전에 대한 고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네, 네. 아, 참 요즘 여행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형태에 대한 책임의 소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 먼저 여행사를 끼지 않은 뭐 100% 자유여행이면 이 경우에는 그냥 여행자 보험만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뭐 여행사나 아니면 기타 단체, 뭐 기관에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 중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전체 일정을 여행사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네. 그냥 안심하고 가도 됩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여행사가 안내하는 주의사항만 잘 따라주시면 아마 큰 사고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반반 섞인 경우, 여행사 상품이긴 한데 그 안에 자유시간이 굉장히 많은 경우, 네. 이런 상품들이 요즘 많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여행객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리조트 내에서 자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예. 여행사의 가이드가 사실상 그 리조트에 들어와서 그 고객들이 어떻게, 여행객들이 어떻게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지 전혀 감시나 뭐 안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좀 생활 환경이나 그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로 가게 되면 음흠. 한국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뭐 미자격자가 운전하는 보트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게 사실은 예, 현실입니다. 그런 상품의 경우도 여행사가 안전 배려의 의무, 안전 고지의 의무는 있지만 네, 네. 예. 여행업계에다가도 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 여행업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자유여행의 속성이 포함된 패키지 여행이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상품 판매 단계에서부터 또 현지에서 가이드가 이 여행 상품, 여행 일정을 시작할 때부터 예. 안내사항이나 예.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좀 더 성실히 여행사가 그렇죠. 수행해 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바나나보트 유족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바나나보트 업체를 책임을 못 지는 거였으면, 보증을 못하는 거였으면, 보증 못한다고 한 줄이라도 써놨었으면 우린 안 탔을 것이다. 여행사와 상관없다라고 한마디만 써놨더라도 우린 안 탔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네네.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처럼 여행 상품이 복잡해지는 때에 말이죠. 네, 네. 아쉬움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배진석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